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파고다 HSK 4급 염희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랑 같이 2023년도 7월 시험 대비 HSK 4급 적중특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달에 6월 시험 난이도가 어땠는지 한번 짧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이 있습니다. 7월 시험 대비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내용 같이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문제 가볍게 풀어보고 이제 오늘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월 시험 난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시험 난이도는요, 듣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느꼈을 그 난이도가 아마 중상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상.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문 듣기 1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우선 제시 지문을 읽고서 뭔가 비슷한 유의어나 그리고 혹은 뭐 반의어를 통해서 정답을 뭐 찍어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ABCD 보기 분석을 통해서 또 역시나 비슷한 거 혹은 뭐 내용 파악이 충분히 되는 내용들로 나왔다면, 요즘은 점점 뭐냐면 유의어, 반의어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흐름, 대화의 흐름과 그리고 내용을 들어야지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들었을 때 뭔가 빠르고, 그저 빠르고 내용이 잘 이해 안 돼서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상 정도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중중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중상. 왜냐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중 정도인데, 요번에 독해 이 부분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막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헷갈리게 나온다라는 거죠. 해석은 다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접속사 호응을 내가 하고 봤더니 나머지 하나의 문장이 얘가 앞인지 뒤인지 굉장히 교묘하게 헷갈리게끔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독해 이 부분이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독해 1부분, 3부분은 중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중중상으로 한번 제가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요것도 역시나 중중상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요번에 그 중작 부분에서 이름절 중작 제시어 3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만, 형용사. 형용사 가득하다 이런 형용사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차이 추측하다라는 동사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잉 이기다라는 동사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절 어휘가 요번에 세 개나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배열 같은 경우는 어제 기본 구조 묻는 문제 당연히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HSK에 꽂힌 우리 밭자문 또 역시나 나왔습니다. 밭자문 문제는 제가 오늘도 이제 같이 문제 풀려고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나온 문제로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시험 난이도는 제가 이제 중상 정도로 매겨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7월 시험 난이도도 당연히 뭐 중상 혹은 뭐 중, 보통 평양에 나오면 중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에 듣기 부분이 조금 우리가 느꼈을 때 어려웠다라는 건 7월에도 그럴 수 있고, 운 좋으면 그냥 평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듣기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 뭘 공부해 볼 거냐면, 관용어라는 표현, 관용어. 습관적으로 사용한 이 관용어를 공부해 볼 건데, 이 관용어는 여러분 잘 숙지를 해 두신다면 듣기에만 점수 영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독해. 그래서 독해 1부분에서도 충분히 등장해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독해 2부분, 3부분, 배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5개 갖고 왔으니까 한번, 그렇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접속사 정리 제가 한번 가볍게 도와드릴게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번 다시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아 맞아 그랬지 그랬지 하면서 편하게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배열 문제로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듣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부분 관용어는 제가 듣기라고 해놓긴 했지만 독해, 쓰기, 뭐 중작, 배열 다 고루고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다섯 개쭉 보시고 나 이거 몰랐는데 그랬구나 꼭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예처.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운전하다 아니다, 그렇죠? 뭐예요? 밤을 새다의 뜻입니다. 밤을 새다의 뜻은 뒤에 뭐가 오겠다? 뭐 때문에 밤을 새는지 동작이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시를 보면요, 카이에처 学习 공부하느라 밤을 샜대요. 그렇죠? 누가요? 高中生 在考试之前经常会开夜车学习。고등학생은 시험 보기 전에 자주자주 공부하느라 밤을 샙니다. 고등학생들, 그렇죠?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래서 공부하느라 밤을 새다, 카예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하다라는 단어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카예처 学习, 학습하다, 공부하느라 밤을 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우리 업무하느라,
업무하느라 밤을 새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을 새다. 하예처 공조. 요거 두 개. 기억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부사. 알고 계시죠? 不得不.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사기 때문에 뒤에 수러가 올수 있다라는 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수러했다. 여러분, 이거는 딱 생각을 해보면, 나 어쩔 수 없이 뭐 어디 가게 됐어. 이거는 그 사람이 화자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맞죠?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不得不가 나왔다라는 건 不想,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有急事, 나 급한 일이 생겼어. 그래서 不得不先回家, 어쩔 수 없이 나 먼저 집에 갈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不得不 뒤는 수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보통 화자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걸 전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휘 한번 볼까요? 자, 발음 허부롱이 혹은 허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단어가 무슨 뜻인데요? 롱이. 쉽다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앞에 뿌가 붙었는데, 이게 그럼 뜻이 쉽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쉽지 않다라는 건 뭔가 어렵겠구나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 허부롱의 뜻은 뭐냐면 가까스로 어렵사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여러분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수로를 데리고 와서 뭔가 가까스로 수로했다, 어렵사리 수로, 어렵게 수로했다, 이런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허부롱이, 허롱이. 삼사음절 다 흡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他弟弟 허부롱이 考上了大学. 그 남동생은 어렵사리, 가까스로 대학교에 합격했다. 여러분, 대학교에 합격하다도 호응 구조인 거 알고 계시죠? 考上大学. 考上大学, 대학에 합격하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남동생은 어떻게 합격했다고요? 가까스로 합격한 겁니다. 맞습니까? 好容易를 통해서 알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듣기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문에서 나올 수 있는 관용어입니다. 발음이요, 别提了. 좋습니다. 여러분, 别什么什么了, 뭐뭐 하지 말아라, 提 뭐예요? 제시하다, 그렇죠? 别提了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즉, 뭐 말도 꺼내지 마, 꺼내지 마, 말도 마,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别提了, 말도 마, 我都打车了才发现钱包没带. 자, 여러분, 또 什么什么了. 여러분, 또가 꼭 모두의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또는 已经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뒤에 러를 대동했을 때. 그래서 뭐예요? 나 打车, 택시를 탔어. 나 택시 이미 탔는데 그제서야 发现, 발견해 버렸어. 뭐를? 钱包没带, 지갑 챙기지 않은 것을. 어떡해요? 요즘에는 뭐, 그죠? 핸드폰에 다, 그죠? 결제할 수 있는 수단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 해서 또 什么什么了, 이미 뭐뭐 했다의 뜻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흡수해 주시고, 打车. 자, 요거는 우리 坐出租车, 택시를 타다와 동일하다라는 것도 한번더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도 꺼내지 마, 말도 마. 중국어로 뭐라고요? 비에 딜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관용어 갑니다. 발음 라이브지. 자, 지금 4급 시험 보러 가실 건데 라이브지를 모른다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뜻이 뭐예요? 늦지 않다라는 뜻이죠. 즉, 아, 늦다. 그죠? 늦다라는 뜻이고 늦지 않다가 아니고 늦다고, 늦다고.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를 나타냅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늦지 않는 건 뭐예요? 늦지 않는 건 반대. 그쵸? 뿌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라이. 그쵸? 라이더지. 이거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쵸? 그리고 늦지 않다의 뜻입니다. 라이브진 뜻이 뭐라고요? 늦다의 뜻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现在报名 HSK 4级 考试已经来不及了. 지금 현재 HSK 4급 시험을 등록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되셨습니까? 이미 늦었어. 다음 달에 등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라이보지, 늦다. 别提了, 말도 마. 好不容易, 가까스로. 不得不, 어쩔 수 없이. 마지막, 开夜车, 뭐였어요? 밤을 새다의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다섯 개 관용어 마무리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우리 독해로 넘어가서 접속사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접속사 관련된 건 제가 또 역시나 다섯 개 갖고 왔으니까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딱 한번 훑어보세요, 여러분. 봤을 때,
다 알고 계신다면 아주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 거고요. 제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왔을 땐 절대 이런 문제 틀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접속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눈 뜨시고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점층을 나타내는 건 AR뿐만 아니라 게다가 B하다 보단 보진 A 而且 并且 B 그죠? B 뒤에는 하이에 껑 그쵸? 뭔가 내용이 점점 확장되는 느낌 그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단 보진 똑같다 뒷절에 而且 并且 찾자 혹은 얘네들이 뭐다? 생략됐을 땐 하이에 껑 있는지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나왔을 때 묶이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점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관계 갈게요. 자 뭐가 있었습니까? 보완 보론 오론 A 이거 무슨 뜻? A에 상관없이, A에 관계없이 뒷절에 뭐가 오겠다? 얘도 B 오겠다. 역시나 모두 B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건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꼭 독해 이 부분에만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 접속사 문제는 독해 1부분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뒷절에 얘도 온다라는 거 흡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쌤이 왜 지금 이번에다가 별표를 쳤냐면 이 조건관계 같은 경우는 이 A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A 안에 들어가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 세 가지. 그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혹시나 모르셨다면 지금 꼭 좀 외우고 시험장 가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A 조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바로 의문사입니다. 여러분 의문사가 뭐예요? 谁, 날, 怎么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뒤에 말을 붙이지 않고 물어볼 수 있는 의문 대명사가 반드시 있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A 还是 B 여러분 이거 자 还是 무슨 뜻이에요? A야 아니면 B야? 자, 지금 뭐다? 선택을 하게끔 하는 선택 의문문 되셨습니까? 너가 북경을 가건 미국을 가건 상관없이 이런 뜻이요 아셨죠? 你去中国还是北京 이런 식으로 你去中国还是美国 이런 식으로 되셨습니까? 이렇게 쓰일 때 还是 있는지 보시는 거.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마지막 어떤 거? 긍정과 부정이 결합된.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정반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긍정 부정이 결합된 형태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거 허부허 요메요 슐부슐 이런 형태들 그쵸? 긍정 부정이 결합된 형태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A 조건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봤을 때 조건이 하나라도 성립이 된다? 그리고 지금 뒷절에 얘 또 있다? 그러면 그 자리, 이 앞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보완, 모른, 오른, 고를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독해 1부분 문제.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요거 독해 2부분에서도 고르려면 어떻게? 외워놔야겠죠. 뒤에 얘 또 온다라는 걸. 자, 이게 세 가지 조건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자, A에 뭐가 들어간다? 의문사.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인실. 세 번째, 긍정, 부정.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관계 갑니다. 비록 A 하지만 그러나 B하다. 虽然 A, 尽管 A 되셨습니까? 자 이거 똑같고 뒷절에 올 수 있는 건 상황을 전환시키는 但是, 可是, 然而, 不过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역시나 또 뭐가 될 수 있다? 생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주어 뒤에 이 전환을 나타내는 그렇죠? 오히려에 해당되는 뭘 찾아보자. 최 관련된 문장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A하기 때문에 그래서 B하다라고 하는 거 인웨이 A, 소이 B 그렇죠? 그리고 얘를 요유 A, 인츠 B 형태로도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인과관계 그 다음에 가정관계는 뭐예요? 만약에 뭐뭐 한다라면 제일 대표적인 거 알고 계시죠? 로고 요시 A 그렇죠? 그 다음에 뒷절에 모을 수 있다. 나머 그렇다면 주어 뒤에 지오 비엔. 자, 지오 비엔은 HSK에서 똑같다. 비엔은 지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A 한다면이라고 할 때 요 A 뒷절에 뭐가 올 수 있다? 여기다 적을까요? 만약에 A 한다면이라고 할 때 땡땡 더 화 올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 거니까 만약에 앞절에 요게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셨죠? 근데 뭐가 나온다?
A라는 문장 뒤에 the 화 나왔을 때도 아, 이거 가정문이구나. 빨리 뒷절에 얘네들 한번 찾아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아마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우리 이번 조건 관계 이세 가지 필수 A 조건에 들어가는 것좀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접속사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쓰기 부분으로 넘어가서 우리 배열 문제 좀 한번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그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6월에 쌤이 시험 보러 갔을 때 나왔던 거를 쌤이 조금 바꿔봤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겠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배열하실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그래서 해야 될 게, 자, 수로부터 찾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수로라고 하면 동형, 동사나 형용사 찾는 게 1번 맞죠? 그다음에 수로 찾고 뒤에 뭐 찾자? 목적어 찾아보자. 자, 목적어는 동사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형용사는 갖지 못해.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주어를 찾아서 우리 중국어의 기본 구조 뭐요? 주, 술, 목을 반드시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수식 성분 이렇게, 그쵸? 수식 성분들 이런 것들 정리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쵸? 목적어를 수식해 주는 건 관형어, 그리고 주어를 수식해 주는 것도 관형어,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한번 제시어 보실 거예요. 지금 네 덩어리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수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러 뭐가 될까요? 수러 될 만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찬지어 하나 보이고, 그쵸? 그 다음에 지화. 지화는 계획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요. 얘도 동명사니까 수로가 될수 있습니다. 타 수로 아니죠? 明天上午去. 얘도 수로가 뭐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수로가 여러 가지 나왔을 때는 뭐다? 우리 진짜 수로. 그 문장의 진짜 수로가 뭔지를 고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진짜 수로는 바로 요 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얘가 뭐랑 똑같냐면, 다 수완. 우리 뭐뭐 할 계획이다, 예정이다, 다수완과 똑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써요? 주어 다수완 뒤에 문장, 서술형 문장 맞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 我打算去中国学习汉语. 뭔지 아시겠습니까? 문장 이어지잖아요.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공부할 계획이야. 다수완이 수로입니다. 자,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게 바로 지화라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뭐가 되겠다? 주어 되고 뒤에 뭐가 되겠다? 서술형 문장 오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계획할까요? 타 어때요? 그녀가 계획하는 거겠지, 그쵸? 뭘 계획하는 거예요? 明天上午去. 내일 오전에 뭐 하려고? 参加面试. 하려고 계획한다. 되셨습니까? 정답 띄워도 되겠죠? 자, 정답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녀는 계획한다. 내일 오후에, 내일 오전에 면접 참가하러 갈 것을. 괜찮으십니까? 자, 수로는 여기서 뭐라고요? 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타 지화 明天上午去参加面试. 지화 뭐랑 똑같다고? 다수완과 똑같다.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요 호응구조 찬지아미엔셜 하나 또 흡사하고 가면 너무 좋겠네요. 됐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수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수로는 뭐 슐이라고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니랴. 자, 여러분 이 랴가 나왔다는 건 자, 너희 두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쪼징. 지오징. 자, 여러분, 지오징이 무슨 뜻? 도대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라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그 중작에 나왔던 6월달 중작에 나왔던 잉, 중작이 나왔으니까 쌤은 배열 문제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러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수로가 될 만한 거는 얘도 될수 있을 것 같고 요 녀석도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지오징이라는 도대체라는 부사는 우리 그냥 자 어떻게? 지오징셜. 지오징셜, 지오징셜 하나 외워보실까요? 여러분, 지오징이란 도대체라는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뭐 정말로에 해당되는 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 쩐실 정말로라는 거 비슷하잖아요, 뜻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강조하려고 실을 붙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요 실의 덩어리가 어디로 간다? 지오징 뒤로 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리아가 뭐가 되겠어요?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오징 실
쉐이. 쉐이는 누구란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뭐뭐 했냐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직 연결되지 않은 요잉 있죠. 잉 한번 연결해 보시고 그다음에 러 연결해서 같이 여기 쭉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랴. 究竟是를 외워놨다면 쉐이가 알아서 따라올 것이고 그 뒤에 누가 뭐 했는데 이겼니라고 문장을 나열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공개해 볼게요. 슉. 자 당신 두 사람 당신 둘 중에 도대체 누가 이겼어요?라고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PPT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침표가 아니라 뭐로 찍어야 되겠다? 물음표로 찍어야 되겠다. 왜? 자 여러분 쉐이는 의문사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IBT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드래그만 열심히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였다? 도대체, 究竟是, 究竟是를 기억하고 있자. 맞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긴 거야? 누가 이겼어?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시작. 你俩究竟是谁赢了? 좋습니다. 자, 우리 요 究竟 공부했으니까 요거와 관련된 문제 하나 쌤이 더 갖고 와봤거든요. 문제 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요번 문제랑 조금 비슷했어요. 아, 6월 문제랑 조금 비슷했었는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보입니까 이거 여러분? 究竟是 이게 묶어 나왔다라는 건 너무 좋죠. 우리한테 지금 뭐 이거 부사다라고 지금 얘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이 수러인 건 아니다. 그쵸? 얘가 부사 덩어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수러 찾아봅시다. 그러면 수러. 窗户, 창문이죠? 아니에요. 그다음 打破了. 자, 여러분 러를 통해서 너 수러구나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깨다. 그러니까 얘는 깼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나왔네, 샤이. 그러면 PPT 보시는 분들은 얘 뒤에 물음표 찍어야 되겠다. 이런 게딱 머릿속에 떠오르면 될것 같습니다. 바자문이요. 여러분 바자문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A가 B를, 그죠? A가 B를, 그 다음에 수러 뒤에 뭐가 붙겠다? 뭔가 이렇게 꼬리. 그죠? 수러 혼자 외롭게 두지 말고 뒤에 뭔가 붙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따포라는 수러 뒤에 러. 얘가 외롭지 않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나 폴라 깼다. 됐습니까? 자, 뭐를 깼어? 보통 이 B 자리에는 뭐가 오겠다? 명사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목적어라고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A가 명사를 수러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我家的. 자, 여러분, 이도 나왔어요? 우리 4급이니까 뭐예요? 뒤에 명사 온다라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러고 시험장 가셔야죠. 자, 우리 집에 뭐요? 窗户, 창문. 연결해서 어디다 넣는다? 바, 뒤로 넣고. 나 폴라. 뒤로 넣고. 그럼 저 도대체는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 집 창문을 깼니?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답 띄워볼게요. 이렇게. 자, 究竟是. 실이 수러가 아니었다라는 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으니까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집 창문을 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음표 PPT 주의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꼭 찍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발음해보고 마지막 문제 풀러가겠습니다. 발음 시작. 究竟是谁把我家的窗户打破了?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보니까 수러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자, 여러분, 쉬용. 사용하다라는 거다 알고 계실 건데, 우리가 그렇게 시험장 가면 획순이 복잡한 한자의 뜻은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게. 그치? 아십니까? 아,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자, 근데 우리가 솔직히 쉬용 정도는 볼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그냥 A를 사용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쏘. 料, 딸. 이거 뭐라고요? 이거 비닐봉지. 그죠? 비닐봉지. 4급 단어. 비닐봉지를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르면 그냥 A로 보고 넘어가 보자.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ure, 웨일러.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얘 어떻게 쓴다? A, sure, 웨일러, B. A는 B 하기 위해서이다. A는 B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4급 단어. 污染, 오염, 오염시키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减小, 줄이다. 나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단어. 限制, 제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뭘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A는 B 하기 위해서이다니까. 우리 또술 먹고 저 연결할 게 지금 보이거든요, 여러분. 자, 减小 나왔고. 오염을 줄이다를 좀 연결해 보는 거예요. 호응 구조가 있는지 보시고 연결해서 减小污染, 오염을 줄이다를 만들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실용 소리다 비닐봉지를 사용하다라는 거 앞에 뭐 갖다 넣으면 되겠다? 이 시엔줄이 뭐예요? 제한하다의 뜻이었죠? 그렇죠? 자, 비닐봉지 사용을
제안하는 것은 이게 어디 놓이겠습니까? A 자리에 놓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질하셔야죠. 뭐가 A인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바로 A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정답을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조금 뭐 우리가 생소했던 게 있거나 뭐 좀 어려웠던 거 있으면 오늘 좀 바로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젠샤오란도 홍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슉. 자, 이거 안, 자, 네,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되셨습니까? Sure, 웨일러, 뭐 하기 위함이라고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아마 시엔쥬 단어 혹시 숙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 레오, 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젠셔, 우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작. 시엔쥬, 실용, 수레오, 따이, 실웨일러, 젠셔, 우란.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A, sure, while, B. 이건 우리 접속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2023년도 7월 시험 대비 HSK 4급 적중특강 제가 가져온 내용들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를 팍팍 넣어 드릴 테니까요.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가지고 오시길 바랄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뵐게요. 짜이, 짜이.